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구속기로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심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대표 지팡이를 짚으며 병원에서 나와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9시간 넘게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직접 항변하고 있다는데요. 이 제1야당 현직 대표 구속 여부는 정치권도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라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박자은 기자. 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구속심사 아직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법원에 출석한 시각이 10시 3분이었으니 이제 9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이 굉장히 분주하고 경찰도 삼엄한 만큼 곧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검찰이 제공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구속 여부를 대기하게 되는데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오늘 구속심사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후 5시 반까지 심사를 마쳐달라는 영장전담 판사의 요청보다 심사가 더 길어졌습니다. 검찰이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주요 혐의만 1,500쪽에 달하는데요. 오늘 검찰이 준비한 PPT 자료도 500쪽에 육박했습니다. 그만큼 입증을 소명할 사안이 많았다는 건데 오전에는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 오후에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관련 소명을 진행했고 오후 4시 15분쯤부터는 위증교사 의혹 관련 입증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를 중요한 구속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역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점심시간에 법정 밖으로 나오지 않고 법정 안에서 미음으로 식사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법정에서 심사가 이뤄지는 내내 이 대표는 검찰 측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채널A 뉴스 박재환입니다.